지난주에 유로코스타를 너무나도 빡센 그 스케줄 속에 다녀왔습니다. 금년은 코스타 30주년이 되는 해로 저는 25년 동안이나 참여한 원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가 주제였는데 우리 모두 다시 복음으로 새 옷 입기를 원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인기 있던 그룹 사운드 샌드 페블즈의 멤버인 김영민 장로님이 광고회사 대표로서 일터의 현장 강사로 세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도 세 사람의 옷을 입고 45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학창시절에 그 동시대 동기를 만나니까 반가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 사람의 옷을 입으라입니다. 이제 스페인에 갈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갈아탄 그 이베리아 항공기에서 마드리드의 짐가방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틀 만에 도착했는데 3일 있는데 이틀 만에 도착했어요. 이틀 동안 옷을 못 갈아입을 뻔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추우니 긴 팔과 나이롱 바지를 입고 갔는데 그 옷을 더운 스페인에서는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지 않는 옷은 고욕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올 때에도 깨끗하게 옷을 입고 와야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겠는데 맞지 않는 옷이나 이상한 잠옷 같은 것을 입고 오면 서로가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옷은 깨끗하게 입고 교회에 오셨는데 마음과 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 사람의 옷을 채워넣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첫째로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일까요? 지난주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가지 외에도 죽여야 될 것을 많이 말했습니다. 죽이고 난 후에는 어때야 합니까? 죽이기만 하고 채워넣지 않으면 깨끗이 소재가 되어서 귀신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 상황보다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양육이 안 되면 처음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지질이 고생이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말은 바울에 의해서 주어진 무슨 애정 어린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상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자기의 신분을 인식하고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사람은 관대해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도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관대합니다. 그것이 진짜 악인지 선인지는 후에 구별해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양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집마다 사연이 이제 있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이 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기가 어렵고 관대해지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다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흉내라도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사랑을 받으면 사랑해주는 사람의 모습을 닮고 싶어 합니다. 종종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처럼 말씀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처럼 즉 내 신분에 관한 인식이 생겼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품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처럼의 인생이 그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국의 그 로열 패밀리를 참 부러워합니다. 그 왕족이 되려도 얼마나 그 고된 훈련이 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기, 세련되게 말하기, 먹고 마시고 입고 걷기 이런 것들을 모델처럼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굉장히 이제 기품이 있다고 하죠. 저는 그 찰스 황태자의 누나인 누난가인 앤 공주가 참 별로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쁘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로 옆에서 본 분은 정말 기품이 있더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훈련을 거치면 기품이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도덕적으로 뭐 기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나의 신분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인생이 돼야지 우리가 우아하고 기품 있는 세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인격의 옷은 율법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옷을 입다는 일종의 그림 언어로 다섯 가지 인격이 항상 자기와 붙어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를 감싸고 있어서 그것들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2003년 7월 25일에 아름다운 철도원에 관한 기사가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철도원인 김행균 씨가 철로에 있는 그 아이의 위급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두 발목이 절단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열차가 왔는데, 열차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철로에 뛰어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다섯 가지 오늘 목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것은 고난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제 마음 때문이었죠. 그분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아이를 보는 순간 조건반사적으로 긍휼의 옷을 입었습니다. 긍휼이 바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비는 친절하고 인자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철도원은 몸을 기차에 던짐으로써 두 번째 자비의 옷을 입었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모 일간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수연 씨는 의로운 일을 하고 목숨을 잃은 것이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늘 그 일이었을 뿐입니다. 예,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또 겸손의 옷으로 입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겸손이라는 잔 속에만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주님처럼의 인생이라는 신분인식이 있다면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선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나는 그러한 은혜를 요구할 만한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받은 다섯 살 어린아이의 그 부모가 순간 기차가 들어오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분을 돕기 위한 카페에 신문을 보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거라 막 이러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 구조된 아이의 부모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 여론의 분노에 대해서 또 그분은 부모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므로써 그분은 또 온유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혔어요. 십자가의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진, 즉 십자가로 처리된 인격의 온유가 진정한 온유입니다. 마음이 좋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교양이 있다고 해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젊어서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성질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니까
이 혈기만 났던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라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살인한 모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혈기가 있고 날마다 미움으로 살인하는 사람들 모두 모세처럼 온유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인 요한도 이렇게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처럼 되어야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이 정말 철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그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 자비 겸손 온유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오래 참음은 어떤 도발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래 참음의 옷은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기 절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연에 따라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행균 씨는 아이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리를 절단한 환자들은 통증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비명을 넘어서 정말 발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회진하는 의사가 나타나면 수술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참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그분의 경우 이 정도로 표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감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이 큐티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김행균 씨가 저는 안 믿는다면 믿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고 이런 적용을 한다면 얼마나 믿기가 어렵겠습니까? 슈바이처처럼 정말 믿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엄청난 기도를, 슈퍼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이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우리는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저는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또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안 믿는다면 또 믿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구체적으로 입고 있는지요? 예. 그것은 정말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이런 것이 나타나져야 됩니다. 근데 가장 취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다면 두 번째는요. 예, 첫 번째가 뭐죠? 사랑받은 자처럼 옷을 입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용서받은 자 같이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처럼과 같이입니다. 같이 옷 입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주님 가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처럼 주님이 용서하신 것과 같이 살려면 이 서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기도할 우리가 있고 기도해 줄 너희가 있고 오늘 용서해 줄 서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늘 혐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렵습니다.
국어를 못하면 이거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요? 기독교인은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교회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는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고 문제를 극복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고난이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 고난이 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3단 논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고난이 있는 게 축복이다. 오케이? 네, 그렇게 되세요. 오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나는 축복이구나.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구나. 할렐루야. 앤드 놀렐루야. 예.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의 옷을 입고 맨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은 용서입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으니까 용서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고 하더라도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김행균 씨는 그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용서가 안 되었겠습니까? 기차가 오는데 부모가 애를 버리고 떠났어, 엄마가. 근데 왜 역장 철도원 그 사람이 달려들어서 예, 가까운 사람은 못 되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부인이 남편이 용서가 안 되고 남편은 아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부모가 용서가 안 되고 자식이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습니다. 그냥 집안 식구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치유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가 제일 어렵습니다. 1대1 양육 숙제에 나온 내용이에요. 저는 집안의 모든 경제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람의 우울증으로 인해 집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든 장본입니다. 돈, 권력, 명예, 친구, 모든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너무나 밉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가끔 용서라는 것이 가능하지만 항상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12주 동안 1대1 양육교사 과정 속에서 집사람이 딱 두 번 교회에 오는 은총을 주셨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집사람을 보면서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와의 갈등도 문제이지만 이성을 잃고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보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말 집사람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에 매일 죽으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끊임없이 되새기다 잠든 적도 많습니다. 전혀 아이들과 남편에게 1%의 도움도 되지 않는 집사람을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생지옥이구나. 매일매일 아이들과 저를 괴롭히는 이 마누라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좀 안 데리고 가시고 뭐하시나. 정말 집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삶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당한 이 아픔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참아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처절하게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전에는 집사람이 불쌍하다고 느껴지나 점점 그런 감정은 없어지고 복수와 보복의 마음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특히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분노는 몇 배로 커지게 됩니다. 정말 이런 감정들로 가득 찬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서 못하고 있는데도 목자도 되고 말씀을 보다 보니 예전보다 미움의 감정이 덜해지고 지금은 집사람이 조금은 채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사람이 100% 정상은 아니지만은 끝까지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참으로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기 위해 날마다 큐티를 하고 집사람을 꼭 예배의 장소에 데리고 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받은 자처럼과 용서받은 자 가치에 서로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동안 기도해 줄 너희가 없기 때문에 서로도 없습니다. 사연의 성실에서 너 죽고 나 죽자 합니다. 예수 안 믿고 이제 우리가 성경도 안 보고 이러고 저러고 막 하다가 이제 제발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예, 그러다가 이제 와장창 남편이 쓰러지고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적용하는 것이 교회 나가고 성경 보고 새벽기도 나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위에서 기도했던 그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 쓰러졌잖아요, 그죠? 근데 쓰러진 병, 남편의 병과 시어머니의 병을 그냥 두고 이런 사람들은 또 교회만 갑니다. 새벽기도만 가고 철야기도만 갑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교회 가라며, 새벽기도 가라며, 철야기도 가라며, 큐티하라며 이렇게 꼭 이제 타이밍 안 맞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맨날 나 혼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순종 다 했다 이럽니다. 순종은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처럼 다섯 가지의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주님이 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주님 같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아는 만큼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에서 자기를 돌로 치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멸하신다고 하니까 자기를 막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근데 또 즉시 그들을 위하여 엎드려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님처럼과 주님 가치의 인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을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살인자였던 자기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살인자였는데 나를 기다려주셨지 하니까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몰라서 그래 라며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신다는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보다는 전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가장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군 천사가 호의를 해줍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도 내가 잘못했고 부도가 나도 내가 잘못했고 형이 잘못해도 내 잘못이고 부모가 잘못해도 내 잘못이고 자녀가 잘못해도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 그러지만은 내가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천군 천사가 호의해 주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손해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사연에서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유다를 막지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그 사람을 돌이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치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용서를 못하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거니와 있거나 내 그릇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옥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혼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죄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나를 보호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생각 아무리 나라고 해도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내가 내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적용을 해보세요. 용서받은 자 가치의 인생을 사십니까? 용서해야 할 서로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연에 해방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이 사연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처럼과 주님같이의 인생이 확실한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의 명령을 잘 듣습니다. 세 사람의 옷을 입으라. 세 번째는 그래서 세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잘 듣습니다. 이제부터 명령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로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예,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사랑받은 자처럼 용서받은 자 같이 사랑을 더하라. 이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되 잊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용서하되 사랑까지 하라고 합니다. 확실한 용서의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띠는 옷모양을 좋게 하고 활동을 편하게 해줍니다. 사랑의 띠는 앞서 말한 것들을 함께 모아 짜 맞춤으로써 모든 것을 온전케 동염해 줍니다. 쉘 실버타인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한 그루 사과나무가 있는데 인근에 사는 소년을 사랑했어요. 소년은 사과나무 그늘에 와서 사과를 따먹고 그네 타고 놀았어요. 사과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소년이 외지에 나갔어요. 사과나무는 소년을 그리워하면서 외롭게 살았어요. 어느 날 청년이 되어서 돌아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를 또 다 따서 소년에게 주었어요. 그리고는 또 행복했어요. 소년이 결혼을 하고 살 집을 원하자 자기 나뭇가지를 모두 잘라서 집을 지어주며 행복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멀리 바다에 나가는데 보트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과나무는 밑동을 잘라서 소년을 태워서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사과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짓고 귀향한 이 소년에게 사과나무는 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라고 했어요.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띠라고 생각합니다. 김행균 씨가 문병원 동료들에게 자신이 하던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돼서 어떻게 하냐면서 자기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걱정하시니 사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나무 정신으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으면서 이렇게 못 살면 우리 다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접시 없어요, 접시? 네.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정도는 되어야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도 되지 않고 믿으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발도 안 잘리고 여러분들 믿었지 않아요? 그럼 잘린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잘린 자 같이 살아야죠. 그죠?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그러냐. 예, 우리는 나타나는 거 가지고 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철원과 가치가 된 사람에게 명령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명령은 평강과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빌어준 것이 평강입니다. 재물보다 좋은 것이 평강입니다. 인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평강은 아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 결정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평강의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이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있다면
즉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이유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부부도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지체도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부모 자식도 한 몸이 되지 못하고 형제도 한 몸이 되지 못하고 같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제각각 다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믿는 나는 그게 같든지 안 같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은 나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가치관을 가진 그런 가족은 모든 가족이 한 가치관을 가진 집은 없습니다. 전 세계 또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집안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 가족들이 구원의 확신을 모두 가진 집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 소개를 할 때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은 뭐 아들 맨, 딸 맨, 예. 또 뭘 해요? 그러면 지금 어느 대학교 다니고 이렇게 소개를 할 게 아니라 가족이 몇 명이에요? 그럼 큰애는 예수 믿고 둘째는 지금 안 믿고 셋째는 왔다 갔다 하고 넷째는 아예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한 명에 한 명 이렇게 대답해야 돼. 뭐 하고 지냅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이렇게 지금 재수를 했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기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뭐하고 지냅니까? 우리 애는 어느 대학 가고 둘째는 어느 대학 가고 셋째는 랄랄라 넷째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안 지나서나 구원에 관한 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모든 세상 것으로 꽉 박혀서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집은 거의 없습니다. 철험과 가치가 확실한 사람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대단한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한 교회를 25년간 다녀도 교회의 직분자들과 아무런 교제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들 교회에 이제 개척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제가 25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랬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과 연결이 안 되고 그 별로 이렇게 뭐 이제 그 예 뭐 이렇게 직분도 없었지만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부 교사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아 우리 교회는 부자들한테만 직분을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우리 목사님 담당 목사님 신방도 안 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어요. 제가 그 25년 교회를 다녔어요. 아, 그때는 한 15년쯤 됐네요. 그때 신방을 안 오셨는데 저는 남편이 이상하니까 신방을 오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하시는 것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 저는 주님과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몸인 주님과 한 몸인 사람은 두 몸인 사람과 두 몸인 사람과의 그 대화가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주님과 한 부부이고 주님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을 얘기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직분이고 영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정말 영적인 열매가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25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인들과 연결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가서도 재수생 모임, 청년부 모임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교제할 겨를이 막 없었어요. 예. 큐티맨 빼고요. 그러니까 청년부 모임도 한 네 개쯤 했는데 걔네들은 조금 가르치다 보면 어디로 떠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면 딱 교회를 또 떠나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마다 제가 축의금도 내야지 청년부에서 제가 보통 손해를 본 정말 사람이 아니 한참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나 정말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도 집사님들하고 좀 교제를 해야 되겠는데 늘 청년부에서 노니까 이렇게 저 아는 사람도 참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닙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사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은 정말 꼬인 데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어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숨어 있어도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과 한 몸인 사람은 꼬인 데가 없어요. 제가 꼬인 데가 없잖아요. 아시죠? 착각은 자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닐 수만 있고 가르치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으면 감사하라고 했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학생 응부 교사를 해도 그러고 구역장을 해도 그러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이 정도로 모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교회를 아주 기쁘게 다녔습니다. 저는 서리 집사 그 이상 어떤 직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지경이 많이 넓어졌어도 저는 여전히 남편이 장로가 아니고 또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 기득권층에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개혁이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전혀 모르던 지체들을 이렇게나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저 또한 역시 지금 여러분 신방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들 교회는 부자들만 신방댕겨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리가 작아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도 그 큐티 선교회 사람들을 보고 하나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옆에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내줄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와서 작년에 세례를 500명이나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불신자들 골고루 모여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행균 씨가 정말 발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회진한 의사가 나타나면 수술에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이분은 다른 사람 같으면 더 크게 다쳤을 텐데 자기는 이 정도에 그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그냥 그리스도인 사표를 좀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누구의 사랑을 저렇게 받아서 사람이 꼬인 데가 없을까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꼬인 데가 있나요? 없나요? 그걸 물어보세요. 자기가 말하지 말고 상대편이 꼬인 데가 있나 없나 그걸 평가를 받아보세요. 당신 꼬인 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어디 꼬인 데가 있어요? 이러면 그 사람 꼬인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서 실험을 좀 해보세요. 네, 다들 아유 내가 이 꼬였다 하면 내가 또 1등이지. 네, 그렇게 대답을 좀 해보세요. 내가 꼬인 데 아주 완전히 왕이라고. 자, 같은 공동체에서 평강의 주장을 이제 또 하려면은 세 번째 명령은 이제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하십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는 목장 모임을 통해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 교회의 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명의 책인 성경 속에 풍성히 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이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알게 되듯이 우리도 희생을 해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의 말씀에 지체들끼리 서로 모이는데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다 살아나는 거 있죠.
우리 목장 모임 보고서를 보면 다 살아나고 맨날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는 보고서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 양으로 풍성히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그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살아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위가 유학을 포기를 했어요. 전 사실 이번에 연합집회를, 한인연합집회를 주말에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우리 사위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일에 떠나게 돼 있거든요. 저기 막 다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학교에 그 좋은 장학금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는 걸로 알았는데, 예, 이제 와보니까, 예, 사위가 유학을 포기했어요. 포기한 큰 이유는 힘들 때,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힘들 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준 목장 공동체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야 하는 때인데, 이 때를 놓치면 이렇게 목장에 가서 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큰 진짜 치료 같아요. 이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단한 유학보다 우리들 교회 목장을 택했습니다. 예,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데, 예. 예, 아 참 우린 멋있어. 이렇게 박수 칠 때를 아는 여러분 대단하세요. 지난주 간증한 이 엘리트 정 목사도 지금 우리들 교회 목장에서, 예, 목장 식구들이 뭐 배운 게 많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목장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정말 이 하기보다 대단한 이 목장이 사회를 살리고 앞으로 계속 살릴 걸 믿습니다. 리고란 목사님의 아들을 세계적인 상담가와 세계적인 의사와 세계적인 심리치료의 권위자들이 다 모여서 그 아들을 도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도 목장 얘기를 하니까 이 평범한 목장에서 자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치유가 되는지를 내 자녀를 통해서 증명하라고 이런 일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런 교회가 없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예, 이렇게 지금은 정말 그 안식을 여기에서 바로 목장에서 누려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목장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뭐도 산수갑산을 가라고, 그 좋은데 왜 안 가냐고 다 이렇게 될 테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좀 초계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계적인 것이 나를 못 구해주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나를 구해줄 줄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명령은 신령한 노래를 하라고 하십니다. 16절 후반부에 시와 찬송과 이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라고 했어요. 시가 나옵니다. 시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드리는 찬송이에요. 근데 구약적인 배경, 히브리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은 이방 세계의 배경을 가진 단어인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헬라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노래예요. 또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인 성곡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찬양 하나를 해도 복음 찬송이든 기존 찬송이든 십자가의 지혜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 경건한 찬송가를 부르지만은 그 사람의 문화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불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적 배경과 히브리적 배경을 다 인정을 하고 지금은 서태지 문화도 우리가 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시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가 껴안아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로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지혜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사람의 사연을 이해하고 그 사람, 그 시대, 그 가정, 그 교회,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껴안아야 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과 주님 가치가 확실하면 이런 명령이 수긍이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제 각각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유리그릇 대하듯 이해하면서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로,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얘 너는 틀렸어.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모든 사연을 껴안고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찬송가만 고집합니까? 복음성가만 고집합니까? 예. 자, 다섯 번째 명령,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십니다.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주님 철원과 가치의 인생이 확실하면 죽은 육신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브랜드를 내세우고 명품만 내세우고 집안을 내세우고 학벌을 내세우고 교회 이름과 직분을 내세우고 믿음의 혈통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공동체 고백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밥을 처먹는 시간, 퍼질러 자는 시간 빼고 12시간씩 게임에 빠져있어 절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게임 시간을 조정하자고 했다. 그런데 아내와 나만 약속할 뿐 당사자인 아들은 싫어 하고 보란듯이 게임 시간이 더 늘어났다. 학교를 결석하면서 하루 종일 게임에만 몰두하는 아들을 보는 자체가 힘든 십자가였다. 안 되겠다 싶어 내일부터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만큼은 컴퓨터를 쓸 수 없다고 했다. 다음 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언제 약속했다는 듯이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게임하는 아들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하지 않았니? 그랬지만 한번 힐끗 쳐다보고 게임에 빠져있는 아들을 보고 내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서 속된 말 조져버려 말어 스파크가 수없이 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부글부글 끓으니까 소파에 잠시 앉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가기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들에게 화내지 않고 열기 내지 않게 해주세요.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뭔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순간 무릎을 꿇으라. 오 하나님, 정말요? 미칠 것만 같았다. 계속 순종하라. 나도 모르게 게임하는 아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애원을 했다. 아들아, 내가 더 이상 아들에게 화내기 싫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아빠가 부탁한다. 아들아, 더 이상 화내고 싶지 않아. 아빠를 좀 도와줘. 간청을 했더니 그 순간 아들은 에이! 하면서 게임을 중지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다. 내가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하니 용서가 되었다. 순간 애통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내 마음을 만져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렸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적용하게 인도하신 성령님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주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세 사람의 옷을 입고 긍휼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감사로 결론을 내린 적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처럼 용서하신 자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하시고 평강과 감사가 주장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풍성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고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과 같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을 얻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없네.
우리가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사랑하신 자처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확실할 때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사랑을 더하고 공동체의 평강과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의 풍성이 거하며 모든 사람의 사연을 껴안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철원과 가치가 확실한가, 특별히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우리의 정말 기가 막힌 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그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거기에 접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신 자처럼 사랑을 하며 용서받은 자같이 용서를 해야 하는데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기까지가 우리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나와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평강은 더더욱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결정을 해야 하지만 제각각 다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옳고 그름만을 생각하다가 우리는 머리가 빠개질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한철도원이 이 기가 막힌 정말 겉으로 보기에도 이런 평강의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만대로부터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원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과 오래 참음과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기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영적 진실성의 결과라고 했는데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그것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입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옷을 입는 것처럼 나와 같이 동행하는 이런 인격의 열매들이 나와 같이 동행을 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될 수 있도록 내가 비천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가 아니라 입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강같이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훌륭한 것 위대한 것 많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좌절하게 몸부림치고 나와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각자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목장 공동체에서 또다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접붙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범한 사람들의 여전한 방식의 생활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만천하에 전할 수 있는 우리들 교회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교회의 목장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